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베가스 프로 15에 탑재된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을 배워보겠습니다. 한글로 출시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우리에게 불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그렇듯 베가스 역시 자체적으로 튜토리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베가스를 켠 뒤 좌측 상단의 메인 툴바 목록을 봐주세요. 손가락과 동그란 물음표가 함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입니다. 클릭해보죠. 다섯 가지 항목이 존재하네요. The Basic, Importing and Adding Media, Editing Video and Still Image, Editing Audio, Adding Text and Backdrop입니다. 각 항목마다 베가스를 사용한다면 최소한 알아야 할 것들을 나열해놓았죠. 물론 다 영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한 가지 클릭해볼까요? 누르면 인터랙티브 튜토리얼 창이 닫히고 새로운 팝업 창이 뜹니다.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열해줍니다. 물론 다 영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튜토리얼이 괜찮은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특정 위치나 구획을 표시해주면서 설명이 진행되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번역기를 쓴다던가 영어 사전을 써서 대충이라도 따라올 수 있게끔 제작된 튜토리얼입니다. 저 역시 베가스 입문 극초반 때 이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생소한 영상 편집의 세계에 들어왔죠. 물론 그 뒤로 유튜브를 통해 배운 건 역시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베가스 강의를 보아도 상대방이 무슨 기능을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면 순식간에 바보가 될 것입니다. 한글이든지 영어든지 철자 하나하나부터 알아야 단어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가스 프로 15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